한국의 아이오나 강화. 원어 신부님은 한강을 보며 한국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볼수록 멋진 강이야. 한강을 이용하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겠어. 원어 신부님, 그럼 한강을 둘러보고 오세요. 1892년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원어 신부님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탐험하였습니다. 원어 신부님, 한강 탐험은 어땠나요? 한강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주교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그럼 선교 계획을 세워봅시다.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영국 선장한테 강 지도를 구해서 봤는데 서울 입구에 강화도와 교동이 있어요. 호찌와 같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서 원어 신부님과 인쇄기술자 호찌는 강화도와 평양, 황해도 지방을 탐험하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트롤로프 신부님은 강화도까지 동행했습니다. 얼른 강화도에 자리를 잡아야겠어요. 강화는 선교의 땅으로 준비된 곳이에요. 코프 주교님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어요. 정말 잘 됐군요. 올해는 강화도에 기도처를 마련합시다. 강화도가 영국의 아이오나처럼 되기를 기대합니다. 1893년 8월 뜨거운 여름날, 원어 신부님은 갑곳 외성박 나루터에 월세 5달러에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아유, 그쪽 사정이 딱해서 내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 양반이 어떻게 읍내에 집을 구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은 들어가 살 수 없다 하니 그나마 갑곳에 집을 구해 다행입니다. 강화읍 안에는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어 외성 밖에 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갑곳 니콜라 회당은 강화도의 첫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주교님, 우리 니콜라 회당 옆에 해군 학교에 영국 해군 교관들이 온다던데요? 정말인가요? 맞아요. 한국 정부가 영국 해군 사관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내가 잘 아는 콜웰 데이가 온다고 합니다. 참 기대되네요. 아참, 주교님, 이 전도 책들을 보십시오. 왜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가? 하느님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구세주가 필요한가? 성경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전도 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 참 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하지요. 신부님을 도와줄 사람은 있나요? 갑곳 나루터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여럿 데리고 오고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됐군요. 강화도는 한국 선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곳입니다. 신부님 잘 부탁합니다. 원어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전도책을 나누어주고 집 주소를 받으면 곧장 달려가 신방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자 중에는 북쪽 황해도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펼치는 선교 활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어 신부님 가지 마세요. 저도 아쉽지만 더 훌륭한 신부님이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실 겁니다. 희준이 잘 도와주세요. 신부님 말고 누가 오는데요? 글쎄요, 아마도 트롤로프 신부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원어 신부님은 영국으로 떠났고 트롤로프 신부님이 왔습니다. 트롤로프 신부님, 강화도로 가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힘써 주세요. 코프 주교님은 1896년 영국 해군 대위 콜웰 부부가 살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드디어 선교의 터전을 강화 읍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897년 4월 강화읍 중심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강화 선교는 더욱 활기차게 성장하였습니다. 희준, 여기 집도 넓으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우리랑 함께 살아요. 정말요? 제 식구들은 8명이나 되는데요. 우린 이미 한 가족입니다. 식구들 모두 하느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데 희준, 세례받을 준비도 해야죠. 참, 힐라리 부제님은 어디 있나요? 부제님은 수업 준비한다고 학교를 출근했습니다. 요스 선생님은 환자 보러 나갔고요. 강화 읍내로 옮긴 강화 선교본부는 더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쳤습니다. 1897년 성 바오로 학당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덕분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50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희준은 1897년 11월 성공회 최초로 인천 내동교회에서 중국에서 온 스코트 주교님에게 세례와 견진을 받았습니다. 김희준 마가 영세를 축하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근처 지역으로 선교 계획을 세워봅시다. 힐라리 부제님, 어디 가족했어요? 저 남쪽 은수리에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 어떨까요? 마침 로스 선생님이 꾸준히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고요. 환자들을 돌보며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럼 난조울 그쪽이 어떨까요? 로스 선생님 어떠세요? 찬성입니다.
안 그래도 그쪽으로 이사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돌볼 환자들도 많고 해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1월에 나은저울에 진료소와 기도처를 열어 선교를 시작해봅시다. 네. 1898년 1월 로스 선생님은 온수리 난저울로 이사하고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힐라리 부제님은 기도소를 세워 강화읍 선교본부를 오가며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선교활동과 의료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온수리 교회는 남부지역 넙성, 광성, 초지, 덕진, 동검도, 안골, 여차동, 장곳, 흥왕, 세어유도 등의 교회를 개척하며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북부에서는 광화읍 교회를 중심으로 냉정리, 송산, 삼흥, 석포리, 교동, 통진, 다운리, 고부, 북쪽으로는 황해도 백천까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강화도의 교회는 대한선공회에서 지역 개척의 첫 번째 선봉장이 되었고 1900년 11월 15일 강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을 축성하였습니다. 강화는 한국의 아이오나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하하하.